천봉샘이라는 캐릭터를 맡았습니다. 네, 네 저는 적가의 지게 장수 개똥이자 무녀 매월 역할을 맡았습니다. 일단 그 사극의 매력은 아직 그 정도로 사극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고 역사적인 어떤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영상을 통해서 배운 토대를 가지고 새로운 가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지를 좀 더 역할에 입힐 수 있다 보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좀 재미있는 것 같고요. 두 번째로 이 천봉삼이라는 역할을 이 작품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좀 해학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보여주고 싶습니다. 이 돈에 관련돼 있는 또 돈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스토리 자체가 이끌어가는 그 좀 그 스토리 안에서 좀 빡빡하고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그 좀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정석을 지켜가면서 또 재미지고 그렇게 밝게 또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캐릭터가 천봉삼이 아닌가 해서 그런 해학적인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. 예, 10년이나 지났는지 잘 몰랐어요. 근데 우선 저는 좀 사실 그 개똥이자 매월인 이 역할을 하면서 더 흥미로웠던 거는 좀 개똥이 쪽이었어요. 사실은 왜냐하면 사극을 하면서 좀 사실 예쁜 것도 해봤고 이렇게 꾸미는 것도 해보다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연기 생활하면서 안 해본 게 남장이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개똥이가 남장을 하고 젓가의 지게를 들고 지고 다닐 때 그 부분이 저한테는 조금 매월이보다는 좀 더 흥미로웠던 게 사실이고요. 1인 2역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변화가 큰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고충이 있다면은 연기를 하면 배우들이 좀 한 달 정도는 그 캐릭터가 이제 온전히 저한테 올 때까지 저는 한 달 정도를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는데 개똥이를 한 남장으로 한 달 하고 그 다음에 또 여자로 갑자기 바뀌고 또 그 다음에 또 캐릭터의 변화들이 있어요. 무녀가 되고 뭐 이런 변화들이 있는 것들에서 내가 이 작품에서 얼마나 유연성 있게 그 흐름을 타고 잘 흘러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 가장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한복을 입은 느낌은 네 좋고 재미있어요. 근데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는 그 해학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좀 필요로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캐릭터를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해학적으로 풀었으면 하는 것을 좀 배우고 싶고 그거를 좀 잘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지금 연기 열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. 저희 이 촬영장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사실 그 감독님이 옆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웃으면서 뭔가 장난치면서 할 수 있는 현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아주 절실하게 다들 간절하게 다들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어서 아직은 좀 절실하고 간절한 현장인 것 같습니다. 네. 하나, 둘, 셋, 화이팅!